헤이, 스톱. 심심해요. 이리 와서 놀아줘요. 안녕하세요.
안녕하세요. 시크릿 전효성입니다. 제가 첫 솔로 앨범을 내게 됐는데요. 그래서 이렇게 자켓을 지금 열심히 찍고 있습니다. 이번에 첫 솔로 앨범이라서 좀 다양한 모습들을 많이 담아보려고 노력을 했어요. 근데 제가 또 이제 여자가 돼가는 나이라서 소녀스러운 모습과 좀 여자같이 성숙한 모습을 담아보려고 이번에 노력을 많이 했고요. 그래서 지금은 이제 퓨어하게 소녀스러운 걸리시한 모습을 찍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메이크업도 이렇게 난생 처음 속눈썹이란 걸 붙여보지 않고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. 다들 스태프분들이 괜찮다고 해주셔서 용기 내서 찍고 있는데 자켓이 예쁘게 나왔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. 그리고 잠시 뒤에는 또 정말 지금 나이에 딱 맞는 성숙하고 섹시한 그런 여자 전유성의 모습을 또 보여드릴 거예요. 기대되시죠? 난 그렇지 않은데 나는 되게 심지어 문이 그렇게 생겼어. 뿌리고 있습니다. 꽃줄기가 너무 잘 보여서 여기를 다 잘라내고 있어요. 미안. 소녀 같나요? 기다리고 기다리던 첫 솔로 앨범이라서 굉장히 기대도 크시고 걱정도 좀 되실 텐데요. 그만큼 저도 굉장히 열심히 준비했고 여러분들이 딱 보셨을 때 아 만족하실 수 있을 만한 그런 앨범 만들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요.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. Hey, stop. 심심해요. 이번 옷도 약간 그런 깨끗한 클래식한 모습인데 무슨 소녀스럽게 보이기 위해서 약간 오버사이즈의 보이프렌드 룩을 입어봤어요. 아 근데 이게 진짜 낫네 생각보다. 일단 찍어볼게요. 베스트를 뽑기 위해서 지금 회의에 회의를 거쳐서 신중하게 소품 하나도 신중하게 장미 벽 보셨죠? 너무 쿨. 제가 고른 거예요. 괜찮지 않아요? 다시 찍어볼까? 약간 퓨어한 느낌 있잖아요. 소녀스러운 핑크니까. 이제 옷 갈아입으러?
이상은 좋아. 다른 데도 좋아.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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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자는 이것까지만 하면 될 것 같아요. 네. 그냥 이 정도 하고 망사. 잡아봐. 좀 것 같긴 한데. 아니 약간 이렇게 이거 한번 써볼게요. 나쁘지 않아. 나쁘지 않아. 이건 잘못하면 어물망가지. 제가 직접 자켓 사진도 다 고를 거라서. 오, 이게 잘 나왔다. 뭐 늘 항상 아쉽지만 그래도 여태까지 시크릿에서 볼 수 없었던 전효석의 새로운 모습을 이렇게 또 촬영해보고 결과물로 보니까 너무너무 좋아요. 그래서 팬 여러분들도 정말 좋아하실 것 같아요. 저 근데 둘 다 좋은데 퓨어한 거는 여태까지 그 많은 분들이 저한테 바래왔지만 볼 수 없었던 모습인 것 같고 지금 약간 패셔너블한 것들을 찍어볼 때는 기존의 제 이미지 플러스 뭔가 좀 더 이제 26이 돼서 조금 성숙한 그런 저의 모습이 담긴 것 같아서 좋아요. 둘 다 좋아요. 소녀의 모습을 담으려고 많이 계속 했는데 자꾸 이제 스태프분들이 너무 눈이 섹시하게 자꾸 하려고 한다고 눈에 힘 좀 풀으라고 계속 그러시더라고요. 그래서 계속 재정비하고 눈을 자꾸 풀고 힘을 귀엽게 가려고 하고 음악도 자꾸 귀여운 것만 듣고 그랬어요. 그럼 이 중에서 일단 바디라인이랑 얼굴이랑 다 같이 잘 나온 거를 꼽아야지. 오! 새로운데? 저의 첫 솔로이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정성 들여서 좀 더 발전한 모습? 그동안 뭐 약간 무대에서나 뭐 녹음을 할 때나 항상 4분의 1만 하면 됐는데 솔로 앨범을 준비하면서 느끼는 건 정말 멤버들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고 멤버들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그만큼 4배의 노력을 더 해야 된다는 거를 뼈저리게 느껴서 그렇게 좀 준비를 해가면서 성장한 저의 모습을 짠!
그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. 효성이가 많이 이렇게 성장했구나 이렇게. 이번 앨범 타이틀이 탑 시크릿 1급 비밀. 나의 1급 비밀. 여자 같아요. 나 이렇게 장미 여기다 장미 쓰면 이쁠 것 같은데 나. 저거. 12시간 지났어요. 한참 지났다. 14시간? 네. 다 같이 지금 수많은 스태프들이 고생해서 저를 부릅니다. 나오셔도 된대요. 네. 마지막 촬영이니까 빠샥빠샥. 진짜 자켓 사진 고를 때도 제가 다 출시할 건데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 것 같아요. 완전 이쁘게 나왔어. 갈까요? 가자, 가자. 지금은 이제 점점 제가 효순이가 되어 가고 있는데요. 이게 뭐 저예요. 아까 굉장히 화려하고 뭐 예쁘기도 하고 멋있기도 한 그런 모습들이었지만 또 이제 스케줄이 끝나면 어김없이 이렇게 내추럴한 모습으로 돌아갑니다. 하! 드디어 저의 첫 솔로 앨범 자켓 촬영이 끝났습니다. 16시간에 걸쳐서 촬영을 마쳤는데요. 오늘 하루 종일 이 수많은 스태프분들과 함께 열심히 으쌰으쌰 해서 좋은 자켓 사진을 찍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지금 이 순간 자켓을 보실 때 아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예쁘고 다양한 모습이 담겨있구나 하고 느끼실 수 있도록 그런 자켓이 되도록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그러셨으면 좋겠고요. 곧 있으면 또 뮤직비디오도 촬영을 하고 무대에서도 꼭 만나 뵐 것 같은데 그때도 훨씬 더 여러분의 상상 그 이상으로 멋진 모습으로 찾아뵐 테니까 많이 많이 기대해 주세요. 안녕! Baby. 이제 진짜 안녕. 훗! 무대에서 봐요. 예! Yeah.